성령의 구원 적용 세 번째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외울 말씀 있습니다. 외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거기 고린도전서로 되어 있는데 후서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두에 거듭난 죄인은 과거의 죄를 뉘우친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을 갖는다, 또 생활의 변화가 뒤따른다, 이러한 변화를 개종, 회심, 회개라고 한다. 그 뒤에 보면 또 나오겠지만은요, 그 과거의 죄를 뉘우친다, 뭔지 알아야 뉘우칠 거 아닙니까?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이 생긴다,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또 생활의 변화가 따른다, 의지적인 변화가 따르는, 이게 바로 진짜 회개이고 개종이고 회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회개에 대한 성경적인 용어를 보면은요, 구약의 나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노아 심판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탄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나함입니다. 후회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그 사울왕을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 내가 세운 걸 후회한다 하고 사울왕 세운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는데요, 그 후회라는 단어가 바로 이 나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함, 이 메타노이아, 이 말은 그 내가 왜 그 일을 했을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고요. 또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원어적인 의미가 이렇게 돌이킨다, 떠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떠나서 내가 어느 다른 방향으로,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메타멜로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한 후회 또는 뉘우침 뭐 이런 거죠. 그 전기세 고지서 받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에어컨을 많이 썼을까, 이런 아주 단순한 후회, 단순한 이런 그 뉘우침,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인데요, 회개는 일단은 단순한 뉘우침은 절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수반하는 것이어야 진짜 회개다라는 것인데요, 그 우리가 읽은 말씀, 외울 말씀 읽었었는데요, 그 말씀에 의미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하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 믿음으로 뉘우치는 것,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중생, 거듭남, 이것을 통해서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내주하게 되면 그 죄인의 의인으로 변화가 되고, 또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죄인의 생각도 변화가 일어나고, 이전의 삶의 방향이 그 현명치 못하고 잘못되었다는 자책, 뉘우침, 이런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죄악으로 치닫던 생애 전 과정을 수정해서 이제는 다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의지적인 변화, 즉 지적인 변화, 감정적인 변화, 의지적인 변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는 변화, 이런 믿음 안에서 이런 그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는 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믿음을 수반한다. 그래서 회개의 소극적 요소는 죄를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적극적인 요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으로의 회개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구원론적 회개와 매일매일의 반복적 회개, 성화적 회개는 구별해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구원을 위한 회개는 딱 한 번만 일어나는 겁니다. 반복이 없습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 구원 얻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는 딱 한 번, 반복되지 않는 딱 한 번 일어나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모든 죄에 대한 완벽한 용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구원론적 회개를 받은 사람은 또다시 회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벽한 속죄를 이루셨다. 구원받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회개에 이르렀다. 그런데 왜 회개를 또 해야 되는 거죠? 라고 하면서 여기서 자꾸 꼬치꼬치 깨묻고 들어가면 긴가민가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구원파로 빠지는 겁니다. 그 박옥수라고 하는 그 가짜 목사 구원파에서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하면서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가르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대속이 효력이 없어서 또 회개하라고 가르치느냐. 영원한 과거 현재 미래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왜 또 회개하라고 교회가 가르치냐. 그것은 아직까지도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구원론적 회개와 성화를 위한 회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혼동에 빠지는 것입니다. 구원론적 회개는 딱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 회개를 또 하라고 교회는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개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중생 받았지만 죄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자꾸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성화적 회개를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구원론적 회개를 반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 요한일서 5장에 있는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또 그 다음 줄에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또 그 뒤쪽 그 페이지 넘어가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지금 성화적 회개는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 명확하게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뭐 배교라든지 거짓 교사, 적 그리스도, 교회를 회방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이 뭐 사망에 이르는 범죄들 아니겠습니까? 그 이외에 이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범죄하는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성화적 회개, 이것은 늘 반복해야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의 주체자가 누구냐? 세 번째로 보면 회개의 주체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거기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 보시면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왜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되느냐?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누가 회개함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저희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한다. 하나님의 회개를 이루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방금 그 시작 전에 부른 찬송 177장, 예수여 비오니 나에게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의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회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셔야 그 죄인의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고해성사하지요. 신부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죄인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사하노라 뭐 이러거든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아니 성경을 이 그 뭡니까? 성경을 정반대로 대적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를 리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럼 이런 고해성사를 하게 됐을까요?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설들 중에 이 고해성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예전에 왜 그 뭡니까? 왕권하고 교황권하고 막 이렇게 좀 그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 왕권을 견제해야 되니 여러 첩보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첩보를 그 철저하게 독립된 공간에서 누구의 주목도 받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 고해성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는 신부하고 첩자 단 둘만 대면하는 곳이거든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뭐 이렇게
그 첩보를 주고받기 위한 곳이 바로 고해 성사하는 그 자리였다. 이런 얘기는 뭐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찌됐건 고해 성사 이건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가짜 주장이다, 거짓 주장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회개의 협력자가 된다. 중생 거듭남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셔야 되는 것이지만은 회개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그때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쏟아 놓을 때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그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돌이킬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마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갈리아 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마음을 주셔도 우리가 회개 거절하면 이건 회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용 연구 보실까요? 다음은 회개에 대한 성경적 용어입니다. 맞는 것끼리 짝을 지으십시오 했는데요. 그 나함 메타노이아 뭡니까? 죄를 슬퍼하고 후회하는 마음, 소극적인 마음이죠. 또 스부, 또 에피스트로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돌아오는 마음, 적극적인 마음, 돌이키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멜로마이라는 이 말은 단순한 후회, 리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음은 회개에 대한 성경적 정의입니다. 맞는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가위표하십시오. 회개는 단순한 리우심이다. 아니죠. 예, 이건 아닙니다. 그 회개는 단순한 리우심이 아니다. 그럼 맞는 거죠. 그것은 단순한 리우심이 아니면 그럼 뭐냐? 반드시 믿음을 수반하는 것이다. 예, 맞는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로의 헌신의 삶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맞는 말입니다. 회개는 했는데 행동이 안 바꿔진다. 어쩌죠? 그럼 진정한 회개인가요? 진정한 회개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잘못했다고 하고 진짜 마음을 쏟아놨는데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했는데 그 상황에 맞닥뜨리니 또 그냥 내가 그냥 훅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했던 그 회개는 가짜 회개일까요? 진짜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육신의 연약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교회 가셨을 때가 늘 기억이 나는데 교회 가시기 전에 맨날 어머니하고 싸웠어요. 넌 교회 가서 뭐 하고 있느냐고. 그냥 뭐, 예.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교회 가셨거든요. 그럼 이제 야 드디어 이제 엄마 아빠 싸움에서 해방이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요? 교회 갔다 오면 더 싸웁니다. 그 집사가 왜 그러냐? 그 장로는 왜 그러냐? 그 목사는 왜 그 말을 하냐? 하고 이제 교회 갔다 와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싸우고 나서 또 회개하세요. 근데 회개하고는 또 싸워요. 한 번에는 안 바뀌지만 진짜 회개를 통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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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되어 가는 거죠. 예. 한 번에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 번에 못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울면서 회개하면서 뭐 이렇게 기도하더니 뭐 달라진 것도 없고 맨날 똑같네 하고 함부로 판단할 거리는 아니다. 진짜 회개했고 행동이 조금씩 조금씩은 바뀌어 나갈 것이며 틀림이 없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요. 네 번째, 진정한 회개는 중생과 관계없이 일어날 수가 없죠. 중생을 통해서 이 영혼이 살아나야 회개할 마음도 있는 거죠. 네, 다섯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중생에 기초하여 일어나는 변화다. 맞습니다. 여섯 번째로 중생으로 인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죄인은 그 생각과 감정에는 변화가 일어나나 의지적 결단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틀리는 거죠. 구원론적 회개와 매일매일의 반복적 회개는 같은 것이다. 그렇죠. 이거 같다 그러면 구원파입니다. 여덟 번째로 구원을 위한 회개는 이례적이며 반복적일 수 없다. 맞죠. 중생 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실수하여 죄를 짓고 회개하는 행위는 반복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반복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로 회개의 주체자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회개의 주체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회개할 수 있다. 없는 거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신부가 하나님을 대리한다. 죄에 대한 고백을 받는다. 그 죄를 용서해주고 있다. 아주 잘하는 거다. 예, 좀 참 잘하는 거 아니죠. 네 번째로 회개는 오직 하나님만의 단독 사역이다. 뭔가 하나님만의 그러니까 X라고 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근데 X가 맞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생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일방적인 주권 사역이지만은 회개는 인간의 협력을 요한다라고 4번의 틀린 내용을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위한 기도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기도.